안녕하세요. 돌아온 추리반의 말빨, 추리반의 입 박지윤입니다. 가보좌를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추리반의 두뇌 재재입니다. 추리반의 새우깡 비비입니다. 에이스 시선으로 돌아온 예나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요, 우리 추리반 친구들이 적어준 롤링페이퍼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익명에 익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작성자가 누군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좋은 말을 써주실 거라고 이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롤링페이퍼도 한번 가보자! 지훈아, 추리 잘하면 챙기는 거는 안 해도 되는데 항상 간식거리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 떡집은 잊지 못할 것 같아. 지금부터 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친구, 혹시 장도현 씨? 아니야? 힘들었을 텐데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한 애티튜드로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약간 예스러운데 나이가 있는 것 같아. 장도현 씨가 이분 같기도 한데? 떡을 제재로 수정하고 장도현 씨를 익명의 호빵면으로 하겠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많이 용감해진 것 같아. 예난 것 같은데? 진짜 다른 사람 같아서 깜짝 놀랐어. 서운하더라. 쫄보지 잊지 말아줘. 익명이 딱딱 우리 예나. 명석한 두뇌,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 파워 지훈. 지훈이의 인텔리전트한 면모에 많이 배우고, 비비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인텔리전트 같다는 거를. 매번 같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싶은 우리 지훈이. 얼른 맛있는 거 먹자 같이. 익명의 알싸한 마늘. 알싸한 마늘 장도현 씨, 익명의 호빵맨 제제, 떡을 좋아하는 친구 비비. 비비가 인텔리전트 이런 단어도 쓴다고? 비비가 칸도 갔다고 하더니 많이 성장했네요, 이 친구. 역시 떡을 좋아하는 친구는 도현이가 맞았군요.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써준 롤링페이퍼도 한번 가보자! 첫 줄부터 너무 따스워요. 너는 정말 천재야. 스윗하고 웃기고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또 너랑 갈비만두 육즙 가득으로 먹고 싶다. 사랑해. From 익명의 천재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의 톤으로 읽자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현아, 너는 진짜 천재야. 스윗하고 웃기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하면서 스마일리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 건강을 또 챙겨주는 글이 있네요. 노란 눈으로 촬영 올 때마다 많이 걱정됐어. 언제나 건강이 먼저야. 지윤인가? 도현이가 있어서 출발이 곧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해. 지윤이다! 난 도현이가 너무 좋앙. 앞으로도 영사하자 우리. 급히 쓴 줄임말을 보니 지윤이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깔깔 발랄 천재 해피 파워 도현. 도현이 덕분에 정말 정말 많이 웃었어. 내가 계속 진지해질 때가 많고 자꾸 방송인 걸 까먹는데 정답! 비비! 도현이 덕분에 과몰입에서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부족한데도 예뻐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From 익명의 손오공. 마지막입니다. 큰 키에 가려진 작은 망정. 시인 같은데요. 정색하는 표정 뒤에 숨긴 쑥스러움. 터지는 웃음 뒤에 아련한 쓸쓸함도 매력인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From 익명의 사자. 가로 열고 문명특급 가로 닫고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틀리면 재밌겠네요. 익명의 사자가 지윤이에요? 도겐스 개망신이야. 창피해. 보자. 제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늘 받아준 거 감동이야. 도현 언니인가? 말도 안 되는 거 주고받는 거 도현 언니밖에 없는데? 아닌가? 자, 일단 다른 걸 읽어보면 좀 좁혀져 가겠죠? 나도 제재처럼 숫자를 외우고 계산하는데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예나구나. 그리고 망고포도 너무 잘 먹었어. 고마워. 망고포도? 비비다. 비비다! 제가 비비한테 과일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반년갱일이 축하한다고. 자, 그 다음 한번 추리해보겠습니다. 등교하는 버스 안에서 항상 리마인드 시켜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너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서 최근에 빨갛게 염색도 했어. I love you from 익명의 스쿨버스. 빨갛게 염색? 그 예난가? 도현 언니인가? 도현 언니 빨갛게 염색한 적이 없는데? 자,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씩씩한 그녀이지만 때론 억누르고 참는 게 보여서 마음이 쓰이는 멋쟁이 천재.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속삭여주렴. 어깨를 내어줄게. 너무 마음이 있어요. 어머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훈 언니, 요거 비비, 요거 도현 언니니까 요거 예나다.
다 맞췄어요? 거봐. 역시 추리반의 두뇌, 저 제재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고요. 처음 거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늘 바란 건 한 개뿐이야. 다디단 너의 눈웃음. From 익명의 밤냥갱. 누구지? 비비야, 원래도 슈퍼스타였지만 지금 초 울트라 슈퍼스타가 되었잖아. 우리 기억할 거지? From 익명의 눈웃음. 누구지? 나 전혀 모르겠어요. 갈수록 야위는 울 비비, 탱커로서 정행무진. 오, 가야 하는데.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밤냥갱 두 박스는 먹어야겠다고? 먹어야겠다고? 하는 게 약간 제재 언니? 이런 느낌? 비비야, 좀 겁이 많아진 것 같더라? 반전이라 너무 귀여웠어. 너가 예나보다 겁 많아진 것 같던데? 근데 이게 예나다. 왜냐면 예나가 일부러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모르겠다. 이게 예나라는 거 뭐, 오소리가 예나라는 거 빼고 모르겠어요. 밤냥갱이 도연 언니, 눈웃음이 지윤 언니, 오소리가 예나, 탱커가 재재 언니가 아닐까? 예! 맞췄다! 야, 너가 예나보다 겁 많아진 것 같던데? 예나! 아무리 내가 겁이 많아도 너보다 많아질 수 없어. 지금 겁쟁이 마이쭈 막내가 추리반을 지배해. 오, 너의 오리 입술을 보면 항상 힘이 난다고. 사랑해. 아,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겁쟁이 마이쭈 막내, 이 단어를 쓸 법한 친구는 사실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윤이. 맞죠? 맞죠? 자, 두 번째. 예나가 이번에 아주 각성해서 와가지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 항상 우리들 당 떨어질 때마다 주전부리 챙겨줘서 이번 시즌도 또 버틸 수 있었다. 고마워, 제재야. 이 주전부리라는 키워드에서 단번에 너란 걸 알았단다. 깜찍 도도 냠냠 파워 예나. 난 세상에서 너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어떡해, 나 너무 바로바로 알아차려 버리네. 어떡하지? 비비야, 나는 세상에서 너가 제일 귀여워. 우리 서로 귀여운 존재가 되자. 방냥갱. 자, 마지막! 마지막 누구 남았지? 도연이! 예나야, 추리왕에 등극한 걸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다 봤어. 우리 명탐정 예나. 다 맞췄죠? 어떡해! 여러분,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단어들, 이런 핵심 키워드만 보고도 단번에 누군지 맞출 수 있었다는 건 진짜 이건 사랑이 아닐까. 자,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읽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학교에서 겪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희 활약을 보셨을까요? 아,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예나의 활약 다들 보셨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뭐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사실 제가 정답을 다 맞히질 못했지만 서로가 너무나 이제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런 친구들이라면 영원히 유급이나 강전을 당해도 되지 않을까. 계속 우리 앞으로 시즌 4, 5, 6 다 같이 오래오래 행복해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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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찐친 우정이 담긴 여고 추리반 시즌 3 티빙에서 정주행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추리반으로 놀러와.